3D 출력해본 존 윅의 키아누 리브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에서 별로 소개된 적이 없는 롱거라는 회사의 오렌지 4K 모노 LCD 프린터 리뷰입니다. 제품은 제공받았고요, 광고비는 없는 리뷰 영상입니다. 해외로부터 배송을 받았습니다. 완충재가 튼튼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배송되었습니다. 저도 이 롱거라는 브랜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FDM 프린터와 레진 프린터, 각인기 등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여과 필터가 3M 대형 필터가 있네요. 오, 좋습니다. 매뉴얼 등이 있고요. 매뉴얼을 좀 살펴보니까 전용 슬라이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치투박스도 플러그인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EP 필름 여분도 들어있습니다. 뚜껑을 오픈하면 UV 커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본체가 있습니다. 최근에 LCD 프린터들은 포장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세한 구성품은 이렇게 스펀지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빼주시면 됩니다. 구성품 중에는 레진 배트에 커버가 있어서 요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레진 보관할 때 임시로 닿는 커버죠. 3D 프린터의 핵심인 빌드 플레이트를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3D 프린터입니다. 보통 5인치 3D 프린터라고 하죠. 특이한 점은 각도가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드 플레이터가 상하 운동을 할 때 레진이 조금 더 쉽게 흘러내리라고 이런 구조를 택한 것 같습니다. 제품명이 오렌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UV 커버가 오렌지 색상입니다. 제품의 폭은 23c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자 한 변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높이는 43cm 정도 됩니다. 마담한 사이즈의 빌드 플레이트입니다. 12cm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배드는 금속 배드가 아니고 가벼운 재질의 배드입니다. FEP 필름을 잡아주는 프레임과 볼트가 단단해 보여서 레진이 셀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전원 스위치와 아답터 꼽는 곳은 뒤쪽에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부팅 로고가 뜨고,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메뉴로 진입합니다. 상하 이동 버튼 문제 없는지 체크해 봤고요. 보통 배트가 고정되는 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홈이 없습니다. 볼트 구멍이 빠지는 곳을 감각적으로 찾아서 조여주어야 합니다.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동봉된 렌즈 하나를 꺼내줬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빌드 플레이트의 볼트들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레벨링 하기 위해서 무브 메뉴에 들어가서 원점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뜨고요. 체크해 주시면은 레벨링 시작됩니다. 빌드 플레이트가 원점 위치에 오면 이렇게 빌드 플레이트를 손으로 눌러주면서 다시 고정시켜주면 레벨링이 끝납니다. 뭐 레벨링 참 쉽습니다. 또 다른 레벨링 방법은 A4G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편하신 쪽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프린터이지만 두 개의 LM 가이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Z축이 안정적이라서 출력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존 윅의 키아누 리브스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1 스케일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의 키가 186cm인데 다리를 벌리고 걷는 폼이기 때문에 한 18cm 정도 되게 출력할 겁니다. 빌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분할 출력을 하면 됩니다. 치투박스에 출력할 파일들을 불러온 모습이고요. 빌드 사이즈가 작은 3D 프린터라서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전해서 잘 이동해서 각도를 만들어주면 출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몸체 파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러내서 출력을 하면 되죠. 치투박스에서 오렌지 4K 모노를 사용하려면 설정 메뉴에서 롱거 3D를 찾으신 다음에 롱거 오렌지 4K 모델을 선택해주세요.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지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설정 메뉴에서 도움말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플러그인 불러오기 누르시고 구입했을 때 동봉되어 있는 USB 안에는 G2박스 플러그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OS에 맞는 플러그인을 불러오세요. 저는 윈도우 64비트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롱거 오렌지 4K 플러그인이 불러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G2박스에서 슬라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색 워셔블 레진을 사용해 봤습니다. 첫 사용이기 때문에 아직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노멀 타임을 1.5초와 2초 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해 봤는데 2초가 조금 더 좋은 결과라서 2초 기준으로 출력했습니다. 경화 전에는 서포터가 많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워셔블 레진이었기 때문에 물세척을 해준 다음입니다. UV 라이트에 단단히 경화를 시켰습니다. 순간 접착제 사용해서 부품을 접착시켰습니다. 리뷰 영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풀 도색하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화이트 명암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로 흑백 명암을 넣어주면 피규어의 형체가 드러나게 되죠. 이 작업은 실제 본도색하기 전에 해주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워셔블 레진 사용 시 온수에서 서포터를 제거해주면 따로 정리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서포터가 깔끔히 떨어집니다. 이 모형은 자머 워셔블 레진 사용했습니다. 프린팅 퀄리티는 매우 좋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컬러 도색을 하면 분위기가 제대로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프린터 사용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롱거 오렌지 4K 레진 3D 프린터는 프린트 사이즈가 가로 12cm, 세로 6.8cm, 높이로 19cm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5.5인치의 작은 3D 프린터고요. LCD가 6480x3840의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31.5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9인치의 6K 3D 프린터랑 해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서 비교적 정밀하게 뽑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레진 3D 프린터를 많이 이용해 보시다 보면 작은 사이즈가 유용할 때도 있는데요. 출력하려는 사이즈가 작을 때는 이렇게 큰 레진 프린터를 이용하면 레진을 엄청 부어줘야 되고 뒤처리가 좀 번거로워지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작은 3D 프린터는 큰 사물을 출력하기에 매우 불편하죠. 하지만 간단간단한 걸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뒷정리도 쉽고 작은 3D 프린터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도 좋고 서브용으로도 쓰기 좋은 게 5.5인치 사이즈의 프린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진이 남았을 때 자연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커버도 간단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단점을 꼽아보자면 레진 배트를 고정시키는 홈이 없다는 것, 그리고 출력할 때 영상처럼 빌드 플레이트가 아직 수주 안에서 왕복하고 있을 때 출력물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가끔 일시정지를 누르고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일시정지를 해도 플레이트가 위로 들어올려지지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더군요. 이건 간단한 수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 본연의 기능으로서 프린팅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